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가 오늘 최종 변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남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경남 정치권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헌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면서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에 쫓길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날짜를 정해서 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대해서는 정말 못 박으면 안 된다. 야당들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재 판결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는데 주장을 같이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충분한 변론 절차를 거친 만큼 다음 달 9일쯤 내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2주 만에 선고를 하는 것이 법률과 통상의 재판 과정에 맞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해 보더라도 시간도 짧지 않았고 또 심리 과정도 굉장히 심도 있고 신중했다고 봅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면 경남 정치권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야당들은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망했잖아요. 보수가 보수의 본모습을 민낯을 지금 봤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쪽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옮겨가고 막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소위 그 보수가 강한 지역이 우리 경남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경남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